안녕하십니까. 뉴스 뉴스입니다. 제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전 씨 측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한소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향년 90살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전 씨에 대한 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씨의 빈소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90살인 전 씨는 최근 건강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증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곳 자택에 모인 기자들에게 전씨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 회고록에 유언이 남겨져 있다며 북녘당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또 전방고지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화장해서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면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전 씨 자택 앞에서 SBS 한소희입니다.